사랑하는 강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암사 주민 여러분, 어쩌면 조금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금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암사 주민 여러분, 저 강동대 국회의원 진선미 인사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많이 부족한 저인데도 힘 보태주시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찾아와 주신 분들부터 또 이 자리에 아까 인사해 주신 우리 선출직 시구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박지웅 위원장님 또 이부영 의장님 그리고 우리 모든 선거운동원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면 오늘 21대 총선 선거운동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 앞에 저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동주민 여러분, 코로나19 위기로 많이 힘드시지만 조금씩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전과 코로나19 위기 후로 대한민국은 분명히 나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그 앞에 우리의 선거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강동 주민 여러분들의 사전투표율이 27%에 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19 위기로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은 늘 계속되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그 변화의 가능성과 그리고 선거라는 것이 우리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선미 드디어 내일입니다. 21대 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 우리 강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정치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는지, 어떤 정치인을 원하시는지 본인의 소중한 한 표로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표현하는 날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로 우리의 정치는 만들어질 것이고 그 정치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정치인들도 여러분의 손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 지난 2016년 총선 때 비례대표였었던 저 강동대 진선미를 바로 이곳 암사시장에서 우리 암사 역사거리에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유세로 저의 정치적 비전과 강동에서의 저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호소드린 지 벌써 4년이나 지났습니다. 이번 총은 우리 강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사상 최초 여성 원내 수석 부대표로 모든 협상들을 해왔고 그것을 기반으로 문재인 정권의 최연소 장관으로 행정경험까지 쌓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강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소명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전에는 정치
정치인 같지 않다는 정치인을 칭찬으로 들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정치인다운 정치인으로 반드시 여러분 앞에 제대로 서서 우리 강동 주민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는 정치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의 삶의 소중한 정치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비상식적인 정치인들이 매번 정치 청면에 서서 정치의 소중한 기능, 정치의 선한 영향력을 망가뜨리는 것을 절대 보고 있을 수만은 없겠습니다, 여러분! 저 강동 백진선이 우리 강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반드시 정치를 만들어내서 정치의 도전 가능성을 회복시켜서 제대로 된 정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보고 싶은데 여러분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정치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난 4년 전에 여러분께 호소한 내용을 또다시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치를 외면하시면 제 주변에 가장 나쁜 정치인이 어느새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 조금이라도 괜찮은 사람을 여러분들의 그 현명하고 똑똑한 눈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 강동 백진선미 앞으로도 우리 강동 주민 여러분들 곁에 있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쁠 때나 여러분과 함께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강동의 발전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내일 저희가 한 표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눈을 봐주십시오.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저 감독님 진선님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어떤 분의 평온을 방해했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꼭 내일 투표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자, 강동 여러분 다시 한번 목청 높여 외치겠습니다.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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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곳곳에 전해져서 내일 우리 강동택 진선미 후보가 여러분들의 국회의원으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그리고 이 지구상에 아주 괜찮은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진선미 의원은 어떻게 없는 척해? 진선미